이서준! 너네 일단 일로 서, 빨리. 아빠 더 하는 게 돼, 빨리 서. 어떡해. 두 손 들어. 손 들어. 손 똑바로 안 들어? 아빠가 여기 앞에 세탁소에 옷 맡겨놨거든, 너네들 옷. 그래서 이걸 찾아오는데 이거 서준이 목에 걸고. 이마트에서. 이마트 아니야. 이거 걸고 어디 가요? 아니 이거 걸고 세탁소 가는데 옷을 찾아오는데 옷 색깔이 이 색깔이야. 봐봐.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거? 핑크 색깔. 이거 색깔 달라 그러면 돼. 이휘재 씨 집에서 왔습니다. 그래. 아저씨한테 어느 집에서 왔다 그래? 이제 시집이요. 네, 제가 아들 되겠습니다. 아들 되겠습니다. 네. 둘째 이서준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잘 찾으면 너의 원하는 저녁 사줄게. 너네 뭐 먹고 싶어? 피자. 그러면 저녁은 피자로 하자. 세탁소 바로 옆에 피자집이 있어. 가서 니들 골라. 알았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154화. 일상이 모험이 되다. 핑크색 옷 어디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이 옷 맞아요? 네. 옷 받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세탁물 찾기 완료. 이제 피자집으로 가면 되는데요. 가자. 형 이쪽이야. 어, 또 왔다. 안녕. 조금 더, 조금 더. 응, 너 여기 알지? 여기 커피 마신다. 알지 진짜? 아, 나 여기? 응. 여기 커피숍. 이게 나우. 근데 여기 나우. 나 지금 마신다. 나 지금 다. 여기 진짜 확실히 마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네. 어, 여기는 피자집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가자. 지금 엄마는 어디 가는 거야? 어, 장난감 가게 갈래? 장난감 가게 갈래? 아, 괜찮네. 피자집은 이따 장난감 가게 가고 피자집 갈 거야. 가자. 어, 장난감 가게요. 장난감 가게. 여기요? 거기. 거기 알아? 얘 이거 좀 봐. 아이들의 천국 문방구. 상중도 그냥 지나칠 리 없죠. 우와. 이거 도미지랄. 멋진 거다. 에이, 내 거잖아. 어? 그님! 어? 블루! 커플! 어? 이런 커플들이 있네요. 형, 너 이거 살래? 형! 이거 좀 봐. 너 이거 살까? 나는 이거 사는 거 진짜 좋아. 이거 너무 추잖아. 아니, 나 그럼 이거는 이거 살까? 쓰기도 살까? 이거 계산해야지. 에서 여기 돈 주셔야 돼요. 돈. 어? 응. 아, 이거랑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 다 가져 우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어떡해. 하나 빠뜨렸다. 애들이 문방구 가면 저럴 수밖에 없어요. 나 줘요. 알았어. 여기가 바로 피자집인가? 여기가? 여기가 피자집인가? 야, 차! 야, 차! 다 왔어! 거의 아, 차! 어디서 먹지, 우리? 영차! 피자 골라드릴까요?
고기 많은 걸로 주세요. 맛있는 피자. 맛있는 거요? 네. 가져갈 거예요? 먹고 갈 거예요? 먹고 갈 거예요. 먹고 갈 거예요? 네. 한편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빠. 피자 나왔습니다. 쌍둥이가 처음 주문한 피자. 고기 듬뿍 제대로 시킨 것 같죠? 하나 먹어. 나 맛이 어때? 이거 먹으니까. 아, 문방구 가는 거 괜찮을까? 아, 문방구 가는 거 괜찮을까? 괜찮아. 너무 많이 샀나? 아빠 서운하지 않을까? 문방구 왔을게요. 문방구 왔을게요. 그런데 이때 피자집에 나타난 아빠. 이선주. 피자 볼게. 이선주. 이선주. 왜? 피자 왔어. 피자. 피자 얘기하기 전에 아빠랑 얘기할 거 없어? 이거 뭐야? 이거 다 로봇들. 이거 다 로봇들. 이거 뭐? 이거 또 어찌가? 와. 너네 일로 와. 너네 여기 손들어 일로 와. 뭐야? 빨리 내려와. 내려와. 너네 일단 일로 서 빨리. 아빠 더 하게 돼 빨리 서. 어떡해? 이선 일로 와. 아빠 뭐라 그랬어? 두 손 들어. 손 들어. 아빠가 너네 아빠 눈 봐. 응. 너네가 항상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없다 그랬지? 응. 맞아 틀려? 맞지? 응. 그럼 돼, 안 돼? 안 돼. 잘못했어. 이선은? 손 똑바로 안 들어? 너네가 살 수 있다고 다 사는 거 아니야, 진짜로. 네. 알았지? 응.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야. 네. 앉아. 이거 내렸는데요? 이거 내려야? 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이거 상대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아빠, 두 개 샀는데 물고기. 두 개 산 게 죄송하다고? 네. 그런데요. 아빠. 하나도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다고? 마지막이에요. 세 개 있었어? 응. 세 개 샀다고? 네. 너 눈웃음으로 지금 너. 너 초등학생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데 가냐고. 아빠, 아니. 가라고 했잖아. 아빠가 피자집 가라고 했지 문방구 가라고 그랬어? 문방구. 문방구 가지 말라 그랬지 아빠가. 가서 분홍색 옷 찾아오고 피자 사와서 주나? 알았지? 출발. 야 너 그리고 문방구 들지 마. 너 초등학생도 아닌데 벌써 문방구 좋아하면 어떻게 이렇게? 너 문방구 가지 마. 웃지 마. 이소주, 너 문방구 가지 마. 아빠 문방구 가지 말라 그랬어. 이소준, 이선. 네. 앞으로 문방구 한 달간 금지야.
금지야. 이제 못 가. 출입 금지야, 한 달간. 알았지? 약속. 약속. 대신 세탁소 갔다 온 건 잘했어. 자. 이거 왜 하나밖에 없어? 하나 어디 있어? 너네 쌍둥이잖아. 하나 어디 있어? 아, 봐봐. 이거 하나 어디 갔어, 성원아? 모르겠어. 그렇다고 모르겠어? 응. 자, 생각해봐. 어디에 떨어뜨렸을까? 문방구에 막 놔두고 왔어. 문방구에 놔두고 갔어? 네. 이놈들이 이거 사느라고 정신 팔려고 놔두고 갔구만. 네. 서준아 놔두고 갔어. 서준아 놔두고 갔어? 네. 이서준, 너 이게 장난감 사느라고 문방구에 놔두고 갔어? 맞아, 틀려. 맞아. 너 갔다 와줘, 문방구 바로. 얘들이 찾아와봐. 아까 진짜 네, 여기를 못 샀어, 여기. 근데 여기서 못 사고 내가 볼 때 니들이 정신없이 못 놔두고 가서 혹시 분홍색 옷 있나요? 찾아와, 가서. 아까 여기 분홍색 옷 있었는데 분홍색 옷. 여기 놔두고 왔는데. 자, 어쨌든 너네 세탁소에서 옷 잘 찾아왔으니까 아빠가 오늘은 선물 사주는 거야,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저 사다라 그랬는데 엄마가 정확히 문방구 앞에서 모든 걸 가질 순 없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많은 깨달음을 진짜 알았어요. 모든 거를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훈육은 꼭 계속 저희가 시킬 겁니다. 아, 꼬리꼬리 살하자. 자, 보리, 보리. 아니, 보리잖아. 그래, 보리. 보리, 보리. 쌀. 대박이다. 보리, 보리. 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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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리, 보리, 딸. 왜 때려? 장난친 거야. 보리, 보리, 딸. 딸. 대박아, 설아, 수아야. 동생이, 대박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헉, 진짜? 아, 많이 있었어. 다섯 명? 진짜? 수아는, 수아는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수아는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대박이는, 대박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엄마가 대박이 동생 넣으러 간 거야, 지금 알았지? 엄마가 대박이 동생 넣으러 간 거야, 지금 알았지? 좋겠죠? 어. 기다려. 기다려. 애기야, 여기 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드라마야, 드라마, 알았지? 그냥 이거는 드라마야, 드라마, 알았지? 그런 일은 없어. 대박이 동생은 이제 안, 없어. 근데 주말 드라마에 너네 캐스팅 됐어, 지금. 드라마 캐스팅 됐다고. 와, 드라마 캐스팅 됐어요. 주말 드라마야 있잖아요. 월계수 거기서 아이들이 출연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셔서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이 할게요. 자, 의자에 앉아있다. 하나, 둘, 셋, 하이. 휴. 의자에 가만 앉아있는 거거든요. 피해 안 끼치고 잘 하게끔 여기서 연습을 시켜서 보낼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너네 드라마 지금 캐스팅 됐는데 일로 와봐. 앉아봐. 너네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앉아있는 역할이야. 알았지? 어? 누가 잘 앉아있을 거예요? 옳지. 기다리는 거야. 알았지? 인내심. 인내심. 근데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서 일어나면 안 돼. 어떤 유혹이 와도. 알았어.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이는 아이들. 과연 아빠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바로 바나나의 유혹. 바나나지 지금. 바나나가 있어. 바나나가 있는데 엉덩이 뛰면 돼요 안 돼요? 어? 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잘 기다리고 있어요. 잘 기다리고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어 지금 좋아. 딱 어. 기다려. 딱 어. 아 엉덩이 뛰면 돼야 안 돼? 지는 건데? 아 엉덩이 뛰면 돼야 안 돼? 지는 건데? 엉덩이 뛰면 돼. 엉덩이 뛰면 안 돼. 앉아야 돼. 안 돼. 자 아빠야 1분 갔다 갔다 올게. 앉아 있어. 기다려. 앉아서 이쁘게 기다려야지. 이쁘게 기다려야 된 거야. 봐봐. 이제 앉았는데 음악이 나오면은 춤추면 안 돼. 춤을 막 이게 몸은 막 이렇게 가지만 참아야 돼. 참을 수 있겠어요? 어? 음악 휴! 휴! 알았어. 음악 없어. 거기서는 음악 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그러면 드라마 촬영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얘들아, 여기가 어디야, 수아야? 우리 월계수 드라마 찍으러 왔다. 오늘따라 설레는 설아. 어디론가 향하는데? 아, 드라마 포스터를 발견했네요. 여기서 누구 만나고 싶어요? 뽀뽀했어? 삼촌이 제일 이뻐. 삼촌이 제일 이쁘다고? 제일 좋아. 이뻐요. 최고야. 멋져요. 멋져요. 촬영 준비로 분주한 이곳은 주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촬영장인데요. 스태프들에게도 인기 대박. 가는 곳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네요. 아빠 펭귄이 일을 한다. 뚝딱뚝딱뚝딱뚝딱. 엄마 펭귄이 쓱싹쓱싹쓱싹. 먼저 촬영 중인 차인표 삼촌과 라미란 이모. 아이들은 드라마 촬영장이 신기한데요. 네, 오빠입니다. 할게요. 여기 앉아서 하네. 원래 여기 앉아서 하는 거야? 큐에 맞게. 제시가 큐 한번 할게요. 자. 옆에서 저거 돌리면 되는 건데. 선생님 좀 보게. 들어오세요. 큐 하면 돼요. 큐. 제시의 큐 사인에 맞춰 배우들의 리허설은 계속되고. 장난 아니야 지금? 와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네. 아니 어떻게 파티가 되냐 그랬다고 뻥을 치냐? 뻥 친 거 아니라니까 너. 좋아요.
다이어트. 나도 정말 황당해. 분명히 임신 맞는데. 분명히 임신 맞는데. 봐봐 저기 촬영하고 있는데 못하면 저기 대형이 모험 같은 드라마 촬영기 잠시 후 공개됩니다. 미식축구를 보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개성 강한 강아지들이 있는 곳. 이 집의 슈퍼맨은 누구일까요? 미식축구의 마니아이자 아직 분유를 먹는 갓난아기의 아빠. 신발 스타일은 아들?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 인형 같은 외모의 주인공. 이 아이는 커서 샘 해밍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된 윌리엄의 아버지 샘 해밍턴입니다. 2013년 10년 연애 끝에 결혼한 샘 해밍턴 정유미 부부. 결혼 3년 만에 등남. 아빠를 꼭 닮은 샘 주니어. 100일 된 왕자님 윌리엄 해밍턴을 소개합니다. 과연 샘 아빠의 육아법은? 우리 이기고 있어, 윌리엄. 어? 뭐해? 어? 뭐해? 어? 또 축구 봐? 아, 애 좀 보라니까. 아니, 같이 보고 있어. 얘기 좀 만나봐 봐. 축구 보고 있었어, 아빠랑? 얘는 안 보잖아. 봐.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치, 윌리엄? 얘도 나중에 해야지. 이게 뭐래. 안녕하세요, DJ 샘입니다. 오늘 무슨 음악 들어줄까? 뭐야, 또 힙합이야? 그랬어요? 오, 진짜로? 너 어제 혼자 산책했다고? 에이, 설마. 샘, 나 이제 가게 가야 돼. 아, 그래. 윌리엄, 오늘 아빠랑 잘 지내. 어? 알았지? 얘기 잘해. 얘기 잘해. 알았어. 알았지? 알았어, 갈게. 어, 수고해. 간다. 엄마한테 똥 보러 와. 만두야, 가지야. 그 우리끼리야, 오늘. 그 우리끼리야, 오늘. 이야, 윌리엄, 추워요? 어이, 너 빵기겼지? 어, 무슨 환생방이야, 너. 넌 똥 샀으면 소방서 아저씨 불러야 돼. 굉장히 위험해. 아파트 단지에서 아마 민원 들어올걸? 윌리엄 해밍턴 방귀 민원. 우리 맞벌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대부분 그 장모님 그 윌리엄 봐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 육아 굉장히 부족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그, 육아, 그, 교육 신청.
아빠가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요. 예. 안녕하세요. 바로 귀아빠네요. 덩달아 한껏 멋을 내고 온 루이. 어, 전화 온다. 네, 여보세요? 저희 키 선생님이죠? 누구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그 육아 그 교육 신청 하고 싶어서 전화 왔는데. 아, 샘 해밀턴 씨.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요. 충분히 많아요. 제가 가서 좀 도와드려 볼게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임희환 씨 하고 나서 그걸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시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아는 선 안에서는 좀 도움을 드리려고. 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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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예. 네, 안녕. 아, 아빠 이거 써야 돼. 안녕. 써야 돼. 자. 루이야, 먼저 인사부터 해. 삼촌 배꼽 인사. 여야 안녕. 그렇지, 배꼽 인사. 그렇지, 어이, 잘했어요. 이뻐, 이뻐. 어, 애기 이름이 뭐예요? 자, 우리 그 영어 이름 윌리엄. 윌리엄. 한국 이름 테오인데요. 테오. 아, 네. 윌리엄이구나. 네. 지금 얼마 된 거예요? 몇 개월? 거의 곧 100일 돼요. 아, 이제 곧 100일 된다고요? 네. 제가 오늘 그 윌리엄 생각해서 네. 일부러 이렇게 좀 무늬 있는 것도 입고 왔어요. 이게 초점 맞추는 것도 해봐야 되고 예.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더 끌기 위해서 삼촌 보여? 아기야 아?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직 매트도 안 하셨구나. 제 그거 그 호주에 매트 쓰는 집은 좀 본 적이 없어요.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뭔가 뭐 잠깐 물 마시러 간다든가 할 때 애를 잠깐 놔야 되잖아요. 근데 불안해서 못 놔요. 저런 테이블 같은 데가 이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얼굴 다치면 좀 그게 좀 흉하니까. 자. 이 가방의 정체는?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장난감, 카메라까지 없는 게 없는 기선생 이다이템. 육아 만능 가방인데요. 먼저 모서리 보호대를 준비하는데요. 보조 로이까지 나섰네요.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붙여주면 쌤아빠 걱정도 끝. 아기가 젖병은 안 가려요? 예? 젖병 아무거나 잘 먹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와, 그것도 복이네. 그래요? 애들마다 이게 젖병을 자기가 원하는 젖병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젖병을 잘못 사용하면 왜 배앓이라고 해서 막 배가 아파서 울어요. 어떻게 배앓이는 아직 안 해요?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 배앓이를 뭔지 몰라요? 네. 아니요, 애를 재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유 지금 먹여본 적이 없어요. 도와주기만 했지 제가 직접 시켜본 적은 없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얼굴에 뭐가 좀 나죠? 어제 엄청 많이 난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이게 지금 날씨가 좀 추워졌다고 좀 따뜻하게 입히지 않으셨어요? 장모님 되게 따뜻하게 입혔는데. 아니, 아기들이 원래 열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기들은 네. 적정 온도가 24도예요. 아. 생각보단 되게 추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기들은 우리보다 열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 온도가 되게 잘 맞아요. 아픈 것 같아. 이다. 이거를 원래 우유탈 때 네. 이렇게 흔들어. 아, 그래요? 거품이 많이 나면 그만큼 공기를 많이 먹는 거거든. 아. 원래 분유는 적정 온도에 되게 잘 녹아요. 아, 그래도 공기 빠지는 거네. 공기 빠지는 거야. 아. 공기 빠지. 아. 아, 난 이거 뭔가 계속 이렇게 판. 아, 이게 그냥 공기 먹지 말라고. 이게 또 공기 빠지고.
어, 청소해. 청소해봐. 어휴, 너희가 정수 잘하시네. 와이프한테 바로 얘기해야겠다. 이거 그 안 그래도 비부 실내도 없다. 밖에 나가면 춥고 막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 로야 고마워. 왜 이러지? 한번 틀음 한번 다시 시켜주고 다시 한번 먹여보자. 그건 제일 좋은 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두드려주는 거예요. 아, 오히려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면서 두드려주는 거예요. 자, 조기호 나와봐. 아, 그렇죠. 진짜 잘하더라고요. 박사 수준이에요. 진짜 그 노하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엔 욕조에 물을 넣는 기선생. 저 오늘 윌리엄 데리고 수영 한번 해보죠, 수영. 수영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목 튜브입니다. 아, 천천히. 윌리엄. 우와, 뭐야? 야, 로이도 하고 싶어? 어휴, 재밌어? 로이도 들어갈 거야? 윌리엄. 서서히, 서서히, 천천히, 천천히. 어, 로이도 물 엄청 좋아하나 봐. 예. 맞는 가방에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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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양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릴수록 물놀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맞아요. 물 적응 잘 되는데요. 물 적응 잘 되는데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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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그렇게 수영 배우는 거야? 그렇게 수영 배우는 거야? 하늘에서 비가 와요.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오유. 까까옹, 짝까까로. 야,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나? 우리 딸 완전 좋아하는 거. 야, 만두. 아유. 야, 그걸 네가 먹을 거 아니야. 오, 맛있겠다. 너희 맛있어? 맛있어? 일어나. 일어나봐. 야, 만두 깎아 하나 줄까? 만두 하나 줘. 만두 하나 줘. 만두 하나 줘봐. 아유. 어, 야. 그렇지. 좋아, 좋아. 그, 100일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0일이요? 네. 100일은 뭐,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아, 외국에서는 안 하니까? 네. 그런 거 없으니까, 그, 자체가. 아, 호주에서는 이제 100일 같은 걸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국에 왔었고, 한국 사람이니까 100일은 해야죠. 저희 로이도 이제 셀프로 했거든요. 뭐 나름 만족했으니까 윌리엄도 제가 한번 직접 해주고 싶었어요. 기선생의 백일상 장보기. 뭐 윌리엄 재래시장 처음인데. 아, 그래요? 로이가 또... 로이도 재래시장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신기한 거 맞겠네요. 이런 거. 맞아요. 그래, 이리 와. 잡아, 손. 아, 여기 과자 있다. 아가 뭐 줄까? 요거 줄까? 어. 좋아. 근치에서나 네. 근치에서나 네. 아니야, 이제 하나만 하나만 있어. 어, 여기 떡 있다. 자, 떡 사자. 저희가 여기 백일상에 올릴 거거든요. 그 백설기 그리고 수수떡, 송편, 인절미 요렇게. 이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송편은 꽉 찬 아이가 되라. 그리고 수수가 부정한 것을 막아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백설기는 흰머리 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꿀떡은 안 올라가요? 아, 예, 꿀떡 안 올라가요. 자, 이걸로 우리가 백일잔치라도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윌리엄, 네 백일잔치 떡이야. 어? 이런 거 안 올라가요? 아, 그거는 전통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 약간 외국 스타일. 외국 스타일? 약간 섞어서 애도 섞었는데. 아니 뭐 닭은 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막 숙탁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 막 이런 의미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닭 가슴살은 뭐 이렇게 그 단백질 많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근육 그래, 만들기 위해서. 그치? 알겠어요. 또 이제 백일상에 또 통닭을 올린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 어, 너희가 충분히 바쁘네요. 형제도 되게 잘 나는 것 같아요. 예. 아, 냄새 진짜 좋아요. 아, 냄새 죽이에요. 잘라서 나오는데 통을 하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하. 아. 어, 호떡. 아, 이거는 100일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요. 그냥 먹으려고요. 아, 먹으려고. 아. 세 개 주세요. 야, 이거 그냥 뭐. 설마 또 만두를 보시는 거 아니죠? 뭐, 김치만두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팔아요? 5개, 예, 5개 주세요. 네. 김치도 주세요. 그래도 석편은 그 꽉 찬 사람 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네네. 만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두 배 꽉 찬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네. 좋아요, 좋아. 아주 꽉 찬 사람 되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거 완전 퓨전 대교잔치가 될 것 같아. 전 세계에서 최초, 이런 거. 아, 인천! 지금 인천! 지금 단가 인천 가자! 감! 단감 한번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배도 좀 주세요. 네? 배 한 세 개만 주시고. 네? 아차, 아차. 어, 했어요. 잘했어요. 어, 귤 먹을까요, 우리? 김귤, 아유. 김귤, 아유. 어, 귤. 잘했어요. 박수.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안녕하세요. 애기들한테만 주는 줄 알았어요. 하나 아니에요. 아,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도 한번 먹어볼래? 네?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얘 이름 뭐예요? 얘는 보석이. 뭐? 보석이. 보석이 할머니. 어? 할머니? 어. 저도 동물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렇지. 자, 놔줘봐. 동물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체험 놀이가 없을까. 작은 말 놀이학교가 있다고 해서 잘 됐다 생각을 한 거죠. 소울이하고 다을이가 네. 한번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한번 골라보고요. 네. 내가 누구한테 가는지 기다리고 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친구는 오, 어이. 가서 이렇게? 그렇게 번지면 안 돼. 응, 안녕. 다리도 만져봐. 어이? 어이? 왜? 뭐야? 뭐야? 얘 몇 살이에요? 네. 얘 몇 살이에요? 아, 고서가 지금 3살? 어, 얘랑 똑같아. 얘랑 고서야. 고서. 다리 길 줘볼래? 알았어, 안 줄게. 네 뭐가 신발? 고쇼. 아, 먹고잖아.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친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만져. 괜찮아. 아빠 그 있잖아. 그 조야? 얘가 말. 말? 어. 손은? 손은 딴 데 있지. 나는 옹아야. 너는 옹아 그치? 그렇지. 털. 털. 그래서 만져. 그렇지. 왜 눈이 어때 됐다? 눈 봐. 눈 착하게 생겼지, 눈. 아니. 약간 길어서. 보석이 언니 재밌어? 어때? 구조야, 야, 네가 정말 좋은데. 구조야, 나. 니가 고조야. 니가 너 좋아. 고조야, 다리 좋아? 다리 좋아? 다리? 다리 좋아? 응? 그렇지. 앉아, 그렇지. 좋아하는 말친구를 위해 소다남매가 해야 할 일은? 여기는 보석이 방, 여기는 고조 방. 그래서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똥을 일단 치워줄 거고, 그 다음에 세토밥을 좀 담아주면 돼. 깨끗하게 해줘, 보석을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네. 언니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지? 아, 와, 저 드러. 옆으로. 보석이 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울이. 한편 엉아도 출동. 자, 달아. 네가 해봐. 자, 꽉 잡아. 나, 자, 간다. 자,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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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 자, 쏟지 말고 간다. 간다. 자. 빡. 어. 맞다. 그걸 해줘야지. 뭐? 달아 이거. 여기 벌레 있어. 왕벌레. 어떤 거? 왕벌레. 벌레도 살아야지. 왜 벌레도 살 수 있어? 벌레도 여기가 자기 고향이니까. 여기 고향 집 아닌데? 엄마 집인데. 고향. 청소는 물론 촉밥 정리까지 완벽하게. 고셔와 보석이 언니가 참 좋아하겠다. 이제 말 타러 가야 돼. 자, 그다음 가자. 으라, 으라, 으라.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자, 오른발 딱 올리고. 그렇지. 자,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좀 돌리고. 좋아, 알았어. 소울이는 준비 끝. 나 탈래. 하나. 나 탈래. 하나, 둘, 셋. 자. 안 보였다. 그렇지. 동갑내기 고쇼와 엉아도 준비 완료. 출발! 출발! 그렇지. 소다남매와 말친구의 교감 시간. 여유 넘치는 엉아와는 달리 조금 긴장한 듯한 소울이. 누나 무서워? 아, 조금 조금. 나는 안 무서운데. 누나 따라와. 아. 나도 재밌어? 응. 고쇼야. 나 많이 무거니? 안 무겁지? 너 무겁다. 너 멈췄어요? 네. 아, 똥 싼다. 똥 싼다. 똥 싸니까 멈추지. 뭐 똥 싸지? 아, 아까 당근 먹었지? 어. 내 아빠랑 같이. 똥 냄새나. 다음에 멈추면 똥 마려운 거야. 응, 알았다. 저 그냥 혼자서 그냥 달리지 않고 그냥 혼자서 걸어. 네. 알았어. 혼자서 그냥 걸어볼래. 알았어. 혼자서 한번 걸어봐. 어? 혼자서 해봐. 누나 혼자서 한번 보자. 오! 와! 와! 진짜 고삐가 없잖아. 항상 말들을 혼자 내비두면 입구 출입구로 가. 몰라. 아, 야생풀을 먹이는구나. 아까 건초 떠면은 뭐예요? 아, 건초는 건초고요. 이거는 또 간식 같은. 아. 훨씬 좋아하죠. 언니 많이 먹어. 내 것까지 많이 먹고. 아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다 먹는다, 다.
내려가자. 이제 그만 먹었죠. 가자. 뚱뚱해져. 아유, 간식만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지? 가, 가. 가보자. 넷. 하나만. 말들이 이제 땀 흘리고 힘들겠죠? 네네. 이제 소울이랑 다을이가 말 한번 샤워시켜준 걸 하겠습니다. 그렇죠. 말 이렇게 목욕시키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내가 네 목욕시킬 때 기분이 좋아. 이 말 샴푸예요? 사람 차는 스물고 써도 돼요. 아 그래요? 걔는 안 되잖아. 걔는 안 되는데. 걔는 안 되는데 말은 돼요? 산성 맞아요. 오. 나 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재밌게 우리 집 1층이니까 댄스 파티도 할 수 있고 우리 집 거기 놀이터만 땅에서 말이 자면 되겠네. 그저 우리 집에 와. 소다남이 덕분에 더 예뻐졌네요. 언제든 또 만나자. 안녕! 안녕! 나도 정말 황당해. 분명히 임신 안 했는데. 분명히 있었다 하고 태어났단 말이야. 조용히 하는 날이다. 봐봐, 저기 촬영하고 있는데 오타맨 저 아저씨 대박이 이놈한 거예요. 여기라고요. 큐! 드디어 본 촬영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오남매는? 진지하게 지켜보는 비글장애. 장난 아니야 지금? 대박이도 조용히. 역시 눈치 대박이죠. 촬영 틈틈이 놀아주는 인표 삼촌. 너희 몇 명 있어? 하나, 둘. 아기 대사라 대. 아기 또 있어? 엄마 뱃속에 또 있어 지금? 엄마 뱃속에 또 있어 지금? 안녕. 아빠 잘 계셔? 아저씨 아빠랑 잘. 누가 제일 크네요? 저예요. 제일 크네. 일라. 예뻐라 우리 애들. 애들이 다 날 닮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한테 갈까? 아빠 이거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해줄까요? 자 잡아요. 이거요? 이거 해줄까요? 자 잡아요. 하나, 둘, 셋. 어? 안 떨어지네. 하나, 둘, 셋. 괜찮아? 하나, 둘. 우와. 물 빼먹을 수 있게. 오, 바나나 하나 됐어, 됐어. 가득 찼어. 우와, 됐어. 우와. 우와. 와. 또 빼. 작은 건지? 드디어 오남매 차례.
드라마 하는 건 처음이에요. 연기 잘해야 돼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오남매는 자연스럽게 놀기만 하면 되는 역할인데요. 그런데 카메라 동선 밖에서 노는 아이들. 요 선을 넘지 말고 요 안에서 놀아. 잠시만 가. 아유 이쁘다. 네, 자 가볼게요. 자 의자에 앉았는데 하나 둘 셋 하이. 큐. 큐. 당신이 나보다 나한테 속상해? 엄마가 애기고 엄마가 애기고 바뀔 거야? 오남매 모습을 직접 모니터해주는 인표삼촌과 미란이모. 이번에는 잘한 것 같죠? 몇 명을 낳은 것 같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나만큼 속상해? 어쩜 저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주냐. 심장 소리 들려? 두근두근 두근두근 드디어 어 나온다 이제 저 이모도 만나고 삼촌도 만났죠? 삼촌 아빠는 안 갔잖아 아빠 안 갔지 아빠는 경기 있어서 아빠는 못 갔죠 너 이제 드라마 데뷔작이야 어 이제 나온다 대박 살았어 나온다 미안해. 나도 정말 현강해. 분명히 임신 맞는데 내가 심하게 오버했어. 난 그냥 너무 혼자 그냥.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은 안 하고 나. 몇 명을 낳아야 되지? 몇 명을 낳아야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나만큼 속상해? 아빠 여기 가서 어쩜 저렇게 사람 어, 봐봐. 아빠 여기 가. 어, 나온다. 봐봐. 아빠 여기 가. 어, 빠기 나왔다. 봐봐, 나왔어요. 빠자, 빠기를 다 나왔는데. 뭐해, 수아야, 수아 뭐해. 야, 이 상황에서 거기 긁으면 어떡해, 지금. 너 드라마 데뷔야, 데뷔작인데. 누구보다. 어? 누구보다. 지금 괜찮아?
봐봐, 봐봐, 봐봐. 아빠 옷 봤잖아. 다시 뒤로 돌려서 보자. 몇 명을 나 다섯 명 나왔지. 다섯 명. 어, 빠기. 와, 드라마 되겠네. 어? 잘했네. 끝이야? 이게 끝이야? 어? 끝난 거야? 진짜 대박, 와. 봐봐, 잘 앉아 있네, 너네. 어. 설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설아? 아이고, 야, 온 국민이 다 보는 드라마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쁘게 하고 있어야지. 어, 엄마 곰 노래도 불렀어요? 앉아봐, 앉아서 봐봐. 그렇지. 야, 봐봐, 잘 나왔다. 대박, 이거 완전 센터네. 잘 나왔다. 그렇지? 야, 제시 언니 봐봐. 제시 언니. 제시 언니 카메라 빨 엄청 잘 받는다, 그지? 어, 봐봐! 누나님 봐봐, 이게. 제시. 제시. 제야. 제야. 설아. 설아. 수아. 수아. 시양. 시양. 너네가 지금 위야. 여기 봐, 이동건, 조윤희, 이거보다 지금 너네가 위야, 지금. 어, 여기 딱 서! 아빠 사진 좀 줄게! 어! 봐봐, 봐봐, 아빠 보세요! 하나, 둘, 셋! 집중해서 안 보면 잘 모를 정도로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짧고 대사가 없긴 했지만 너무 아이들도 재미있었던 그런 추억이 될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사 있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아이들 연습시켜서 잘 보낼게요. 셀프 스튜디오를 찾은 가족은?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윌리엄 셀프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윌리엄, 사진 찍으러 왔어? 일단 역할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진을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로이는 코디네이터. 오, 좋아요. 모델은 윌리엄. 네. 그리고 알겠어요. 네. 전 웃음 담당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담당. 아, 로이 가져왔어요. 아유. 여기서 윌리엄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보세요.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아, 배경이랑 대보는 거예요? 그럼 이 배경에 그거 입자고 하신 얘기죠? 근육 보자. 이 근육 보자! 아. 그래, 남자 같다, 너. 야, yeah. 나는 남자다! 예! Yeah. Yeah. 윌리엄 소품 뭘로 할까? 뭔? 이거 야, 윌리엄 생각해줘야지. 너 윌리엄 안티야? 너 한번 써볼까? 써보세요.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그럼 네 모자 써, 네 모자. 야, 윌리엄 가방 쓸래? 머리도 없는데? 저거? 이거 씌워? 윌리엄? 윌리엄한테 이거 너무 클 텐데 이거 한번 써볼까? 짠! 오! 예쁘다! 귀엽다! 찍어볼까요? 그럽시다, 그럽시다. 네.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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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하나, 둘, 셋! 동생 돌봐줘야지. 자, 하나, 윌리엄, 둘, 윌리엄. 셋! 이거? 알았어. 아버지랑. 그럼 썹니다. 예. 알았어.
준비 하나, 둘, 셋. 웃어, 웃어, 웃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할게요. 어, 좋다, 좋다. 아, 잘, 잘, 잘.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 그렇지. 오, 좋아. 다시 뽀뽀해 달라고? 알았어. 또 달라고? 뽀뽀 왜 이렇게 하고 싶어? 어휴. 좋아해서 또 하려고? 너는 뽀뽀맨. 알았어. 알았다고. 왜 이렇게 신나 너는? 야, 너 때문에 다들 정신 없어. 어, 상관없다고? 이기적인 얘기 하지 마. 응? 한국에서 살면서 단체 생활해야 돼. 알았어? 참나 진짜. 됐어. 그럼 혼자 집에 가. 줄게. 로이야, 너무 이쁜데?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여이, 웃어주세요. 웃어봐봐. 아, 아, 귀여워. 눈 웃어봐봐. 이야, 아이고 잘했네. 윌리엄 뽀뽀해주세요. 손 치우, 손, 손, 손. 집에 와서도 동생 챙기는 로이. 왜? 왜? 로이가? 너 주려고? 먹여주세요. 어? 진짜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아빠가 맨날 이거 하지? 야. 어, 너 좋아한다. 자, 로이가 먹이고 있어요. 어우. 일단 이거 복주머니는 이것도 복을 기원하는 역자, 그 장수, 실, 주자들하고, 자, 복주머니. 야, 이거 완전 퓨전인데. 퓨전이에요. 갔네. 아, 그게 뭐예요? 이거? 외고에서 파티할 때 무조건 피자 있어야 돼서요. 아, 진짜 그래서 피자 시킨 거예요? 예. 저 더블 치즈 피자 라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야, 이렇게 해서 야, 100일에 피자를 또 올려보네. 완성! 쌤아빠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100일상 완성? 그리고 오늘 기선생이 찍어준 기념사진까지. 윌리엄, 100일 축하해요. 자,
이게 100일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네. 한복을 좀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복 좀 준비했고. 어휴, 자, 한복까지. 어휴. 그리고 이거는 우리 로이가 100일 때 네.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아, 진짜요? 이거는 좀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서. 어휴. 한결 드리고. 이거는 수육 쿠션 앞에 애기 재울 때요. 네. 아빠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는 푹신하지가 않잖아. 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어깨 같은 데 딱딱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네. 대놓고 애를 재우는 거예요. 아. 푹신푹신하게 들어가 있어. 아, 좋네요. 이건 네. 이건 길 때를 대비해서 무릎 보호대. 아하. 야. 아유. 또 이거는 이걸 선물 싸주면서 네. 저희 와이프가 주는 카드. 아유. 아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주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르길 바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사진 찍어보자. 사진. 아니, 이거 100일 되는 게 또 믿기도 힘들어요. 믿기지도 힘들어요. 헤이. 우리 사진 한번 찍어보자. 하나, 둘, 셋, 윌리엄! 윌리엄! 셋! 자, 사진 찍어요! 로이, 여기 봐! 여기 보고 웃어주세요, 이쁜 짓! 이제 윌리엄은 한국 문화 제대로 접하기 시작한 지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 보여주거나 사진이랑 이렇게 보여주면 또 충분히 재밌는 얘기 해드릴 수 있어요, 윌리엄한테. 근데 얘는 장갑 안 껴요? 몇 번 하다가 그냥 안 껴요. 얼굴 상처 안 내요? 나요. 지금 봐도 여기 그 주변에 또. 손톱 깎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직접 한번 깎아보실래요? 한번 해봐야죠. 선생님 너무 바짝 하지 말고. 아니 이거 못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르면 끊어가야 되니까 가운데다가. 아이 첫 손톱 잘라줄 때 엄마들도 되게 긴장해요. 쌤 잘하고 있어요. 그쵸. 잘했어요, 잘했어. 탐난다 이거. 이렇게 하루 종일 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진짜 피곤하다. 진짜 사나이? 동물의 법칙? 뭐 다양한 경험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이거 제일 힘들었어, 이때까지. 잘 곧잘 따라하시는 것 같고 육아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앞으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깊은 숲속 쓰러져 있는 휘재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침잠이 많다는 거 젊은 건가? 이제 와서? 갱년기야 진짜? 아빠는 응. 갱년기 나간 갱년기 나간. 보통 갱년기 하면 중년 여성을 떠올리시겠지만 남성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게 45세 오진 않는데 늘 갱년기라고 알아? 나 갱년을 안다. 갱년기 알아? 뭔데? 하영기. 하영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힘들어지는 건데
맞는지 아닌지 설문조사래. 아까 한번 해볼게. 기력이 몹시 떨어졌다. 예, 예, 예. 삶의 즐거움을 잃었다. 아, 애매한데. 너희들을 볼 때 너무 행복한데. 슬프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 아, 너무 예뻐.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이 쏟아진다. 니네 능률 떨어졌다. 예. 떨어졌어. 약간 온 것 같아요. 약간 온 것 같아요. 가끔 아령 들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가. 삶은 제가 가끔 힘들 때 그냥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데야. 힐링이라고, 힐링. 힐링. 그래. 뭐 서준이도 그래도 나가면 좋아하니까 숲길도 걸어보고 그래보고 싶네요. 힐링을 좀 하고 가자. 알았지? 어? 우리 또 친구들도 와 있네. 우리는 색다른 방법으로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아주 복잡한 생활 도시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처진이 형이 잘 오는데요? 자. 서준아, 양반님처럼 이렇게 허리 이렇게 하고 저기까지 걸어가면 저기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우주 왔다! 여기 집어넣게 돌려 돌려! 여기도 구멍 있다. 구멍을 쏙 묶게요, 대장님. 구멍을 쏙 묶게요, 대장님. 자, 아빠도 맨발 하세요, 아빠도. 열, 열하나, 열, 열, 열넷, 하나, 둘, 셋. 그렇죠, 한 번 더. 어머니 뭐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어제 약주하신 거 아니에요? 거긴 아까도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하냐? 숲에 누가 살까? 매미, 그래, 매미. 또 누가 살까? 뱀, 뱀, 뱀. 또! 지아누! 지아누다! 어, 무서워. 장수 풍뎅이. 내가. 나비? 와, 이렇게 나봤어요? 누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서준이, 서은이가 아빠를 안내해 줘 볼래요? 서준아, 앞에 뭐가 보여? 왜요? 뭐, 왜요라니? 아빠는, 어우, 아빠는 안 보이잖아. 걸어가도 괜찮아? 어. 돌이, 어! 그 다음 여기 괜찮아? 네. 옳지. 아, 여기! 왜 여기? 안 돼! 안 돼? 왜? 아니, 여기 이거 또. 뭐가 있어? 또 이거. 뭐, 뭐, 안 보여? 까지 한 거. 까시? 어. 어, 돌아가자. 아직 돌이 많아요. 여기 돌 있어요. 돌이 많다고? 어, 오, 좋네. 여기 돌이가 있어, 잠시만요. 야, 여기서 이렇게 돌을 걸으니까. 야, 이거 장에서 신호가 오네. 바르게 소리를 쭉 펴고 앉아봅시다. 우와, 서준이. 우와, 야, 너 훈장님 같아. 잘 가시셨어요? 네. 아빠는 언제 화나요? 하고 물어봐주자. 저요? 저는 서은이, 서준이가 말을 너무 안 들을 때 화가 나고요. 서은이 혹시 언제 화가 많이 나요? 아빠가 엉덩이 엉덩이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안은 못 떠요. 안은 못 떠요. 그랬을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럴 땐 표정이 어떻게 되지, 서은아? 짜증난 표정. 그래, 그렇게 되지요.
왜 하나 더? 와, 어때? 간지러워? 간지러워? 너무 살살해. 알았어, 다시 세게 좀 세게 해줘. 간지러워? 옳지. 쌍둥이 효도 덕분에 숙면에 빠진 희주 아빠. 푹 자고 나면 개운할 거예요. 힐링 산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3인조. 아빠 보지 마요. 어디 가?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밖에서 고기를 굽는 아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하나 먹을게. 요즘에 아빠가 너무너무 힘이 없지? 어? 복분자거든, 복분자? 그래서 아빠 챙겨드려? 알았지? 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말했잖아. 벌거 만들었어요. 아빠 위해서 만들었어? 응. 우와! 봐봐.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빠 이거에 가지 먹어. 저 맛있어요. 건강해지는 거. 맛있어. 앉아, 이제 고기 먹게. 높은 거. 아. 매워요? 애기들도 먹어도 되는 거야? 물론 애기들도 먹어도 돼. 먹어봐봐. 응? 안 맵지? 어, 이상하네요. 그치, 파프리카 같지? 응. 소금은 어때요? 하나 더 써도 괜찮아. 먹어봐요.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해준 샌드위치들 너무 맛있고. 뭐라고 얘기해? 다 먹었어요? 뭐 다 먹었어요. 건강해요. 건강해요. 3인조. 소울이하고 사흘이하고 벼베기하고 탈곡기하고 고생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재밌게 노는 거야. 응. 알았지? 응. 일상이 모험이 되는 곳, 놀이공원 도착? 안녕. 나방 안녕. 나방 안녕. 나방! 가자. 재밌어. 나방에 재밌어요. 가자. 가자. 이거 타볼까, 이거? 놀이공원의 꽃은 회전놀이기구죠? 무장 전대 얘기해! 아, 무장 얘기한
어딨어? 달 여기. 안 보여. 똑같이 도니까 소리 달이 안 보이네. 무자와? 아니? 안 보죠. 이게 다 한 건가? 알차네. 바쁜 현대인들이 한 30초 안에 딱 즐길 수 있는 아주 알차. 재밌다. 저 가운데 재밌겠다, 그지? 응. 자, 팀장. 형이도 거기 그렇지. 왜 과목에 갔겠지? 누가? 나. 응, 과목에 과목이야? 과목 아닌데? 왜 그러니? 우리 놀이동산이 놀이기기인데? 자, 소원의 다리. 화이팅! 오!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이거 웃긴다, 이거. 세 살 엄마에겐 탑승만으로도 모험인데요. 자, 화이팅! 화이팅!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하. 나가 재밌어? 아니. 잘해, 한 번 더? 아니. 아니야? 아, 아니. 알았어, 알았어. 자, 다음 뭐 할까? 어? 다리 에페. 에페 어떻게 했어? 기다려봐. 다으리에게 에페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우유를 먹을 때도? 위급한 순간에도? 항상 지켜주던 친구인데요. 잘했어. 혹시 여기에 핑크색 인형 같은 거 없었어요? 핑크색 인형 못 봤는데? 그럼 여긴 없어! 이거 저쪽으로 그것이야! 이쪽으로 그것이! 잃어버린 에펠을 찾아 쏟아남매 출동! 동생을 위해 발벗고 나선 소울이 기억을 더듬어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머리야. 언니! 언니! 언니 근데요. 물어봐. 보자. 핑크색 인형 같은 거 없어요? 핑크색 인형이요? 나가 아니야, 에페. 에페인데. 어딘가야. 아까 UFO에서 물어봤는데 없대. UFO에서 없대? 그 누나가? 매표소. 매표소가 어디야? 가자, 가자. 매표소가 어디야? 바다 숙자? 여기 혹시 매표소 맞아요? 이거 찾아요? 네. 아, 왜? 네, 누가 이거 주워준 거예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 있었나? 하나, 둘, 셋. 으쌰. 신나게 노느라 관람차에 놓고 내린 애플. 그 후로 에페는 혼자 몇 바퀴를 타고난 뒤에야 구출되었다고 하네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머. 안 돼! 세 개, 그렇지. 나빠봐봐. 달아, 또 나빠봐봐. 딱 잡아가지고, 봐봐. 딱,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게 꽉 잡으면 안 되고 또 미끄러지게 살살 잡으면 안 되고 딱 중간으로 꽉 잡아야 돼. 중간 파워. 응? 세게. 아이. 아이. 그렇지. 그렇지. 자. 난 나무. 야, 달아야.
자, 이다. 세게. 세게. 빨리 집어넣어, 빨리 넣어. 빨리 집어넣어, 빨리 넣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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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어. 소울이는? 소울이는?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는데. 해봐. 아빠 화냈어? 아니. 아빠 지금 잠이? 응? 아빠 똥싸나냐고. 속상하냐고? 응. 아니? 왜 속상해, 아빠가? 아빠가 이거 줄 때 나 내가 줬는데 다리가 안 먹어가지고? 응. 아빠 속상하냐고? 응. 아빠 안 속상해. 아빠는 물론 삼촌들 고기까지 챙겨주는 소다남매. 아, 정말 기특하네요. 가을 운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음 주 뜻깊은 날을 맞이해 제대로 똘똘 뭉친 시돌 가족들. 너 야, 이거 뭐야? 얘 기계 체조 시켜야 되나?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해야지. 안 난다. 안 난다. 여기 안 돼. 수아가 좋아요? 설아가 좋아요? 설아가 좋아요? 수아가 좋아요? 기다려라. 우와. 우이거, 우이거, 이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가을 운동회의 결말은? 아, 끝나고 다 줄게. 리우보다 더 재밌는데. 근데 엄청 따뜻하네. 따뜻하네. 기다려. 다시 돌아온 4인조의 자취무돌 식재료 구하기 대작전. 여기. 3세의 막내 나인의 찰떡기미까지. 3년이라는 시간은 아빠와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55화 2만 시간의 법칙이 방송됩니다.